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희 신랑 생일입니다. 그래서 미역국 한번 끓여봤어요. 쇠고기를 참기름에 달달 볶는 것은 기본이죠. 볶기 전에 물에 살짝 이 고기를 담갔다가 핏물을 살짝 빼세요. 그러면 잡내가 거의 안 납니다. 그 참기름에 살살 볶다가 그다음 미역 넣고 달달달 볶아요. 또 그다음에 또 중요한 거, 여러분 밥 하잖아요. 밥할때 쌀뜨물 한 그릇 꼭 받아 놓으세요. 미역국에는 쌀뜨물과 국간장과 쇠고기 이러면 진짜 맛있죠. 그다음에 꼭또 중요한 거 하나 있습니다. 들깨가루는 흐리들 많이 넣죠. 그 다음에 감자를 한 2개 정도 듬뿍듬뿍 썰어서 넣어보세요. 정말 어우러지는 맛이 끝내줍니다. 고기 보통 쌀뜨물에서 전분이 나와서 많이 어우러지죠. 국물이 멀겋지 않다는 뜻이죠. 감자 한번 넣어보세요. 정말 맛있습니다. 오늘 신랑 그래도 미역국은 드려야죠. 아무리 바빠도요. 이렇게 식구들 다 좋아하는 미역국이라 한번 끓여봤습니다. 빨리 앉아. 상도 이쁘게 차렸네. 축하합니다. 선물 증정식 있겠습니다. 아니다 상자. 주니까 멈추는데.